자리를 또 옮겼습니다. 영진 해변에서, 영진 항흥에서 또 다시 여기가 어디냐면 화평 해변. 화평 해변. 스킨 스쿠버. 여기에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. 바다는 바로 앞이고요. 사람도 없고 조용합니다. 저기 화장실, 저 뒤에가 화장실입니다. 바로 저희는 화장실 근처에만 세웁니다. 화장실이 있어야지. 그죠? 물, 뭐, 그리고 큰 거 볼 때 꼭 필요합니다. 아샤. 작은 거는 그냥 캠핑 안에서 보지만. 아, 좋다, 여기. 파도스리가 아주 좋은데요. 달리 저기 있네요. 야, 저런 것도 있네요. 옥상에 계단이 있네. 전망대인가? 근데 문 닫았는지 지금 저기. 뒤로도, 보자. 펜션들이 많구나. 아침바다. 뒤로, 카라반다나 장박해 놓은 거 있고. 으이샤. 저기가 무슨, 큰 바위가 있네요, 저기. 돌다리도 있고, 매일 저기 한번 가봐야겠구나. 자, 오늘 여기서 이제 저녁 먹고, 또 이제 자고, 내일 아침에 또 라이딩을 다 밑으로 사천 경포까지 한번 가봐야겠습니다. 지금 이제 자전거로 밑으로 내려가서 차박할 곳을 딱 보고, 와서 차를 가지고 갑니다. 차로 다니는 게 아니고 자전거로 운동할 겸 자전거 타고 밑으로 남쪽으로 쭉 지금 저기 영덕 쪽으로 제가 쭉 조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전거로 내려가서 차박할 곳을 이제 좋은 장소를 찾고 점 찍은 다음에 다시 차로 와서 차를 끌고 딱 오는 겁니다. 저희는 이제 차박할 곳을 찾을 때 화장실이 가까이 있고 이렇게 공터고 이런 것을 찾습니다. 사람도 많이 없고 사람이 많으면 안 되죠. 아이고, 화장실도 깨끗한가 모르겠네요. 뷰 괜찮죠? 화장실.